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수진이고요. 제가 지금 잠시 한국에 나와 있는데, 이제 오늘 출국을 해요. 학교 가면은 좀 바쁠 것 같아서 좀 여러분들, 자주 올려드린다고 약속하고 좀 올려드려서, 5월 10일 날 시험이 있습니다. 일주일 남았어요. 오늘 5월 5일 어린이날이죠. 우리 어린이들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있을 텐데, 우리 토익을 준비하신 여러분들은 어린이가 아니므로 어린이랑 놀아주던가 아니면 다른 걸로 바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일주일 동안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일주일 기간에는 보통 제가 이제 이렇게 보내세요라고 많이 좀 올려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일주일 동안은 그간 배웠던 거를 다시 한번 다지는 시간이 더 좋습니다. 틀렸던 문제는 한번 틀리고 두번안 틀리는 게 있고, 한 두세 번더 틀려주고, 한 네다섯 번째 정신을 차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난이도가 좀 강도가 깊이가 좀 다르기 때문에 많이 어려운 문제들을 좀 챙겨 놓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고난이도 문제만 모아서 분기별로 풀이를 올려드린 것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걸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간 풀어놨던 문제들에서 이제 표시를 해두고, 오답노트를 따로 만드시는 분들은 한 900점대 진입이 되신 분들은 몇 문제 차이로 5점, 뭐 10점 이렇게 좀 안타깝게 까지기 때문에, 까진다? 네, 빠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은 그 틀린 문제들을 다시 한번 확실히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고요. 그다음 제가 올려드린 영상 중에 기출 어휘 문제 모음이 있어요. 거기에서도 또 굉장히 지난 시험, 28일 시험에 출제가 좀 됐었는데,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좀 다듬어 나가면서 혹시나 모르는 어휘가 있는지 좀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8-5를 하면서 또 기타 설명을 덧붙여 나갈 텐데요. 일단 문제를 또 보시고 답을 먼저 골라 놓으시고, 그다음 여러분들이 푸는 방법과 제 방법을 비교해 가면서 시간이 단축되는 방법을 선택하셔서 RC 시간을 많이 확보하시면서 8-7의 문제를 정확도 있게, 신속도가 유지가 되면서 정확하게 풀으셔야지, 세워라 내워라 이렇게 읽고만 있으면 마지막 삼중지문을 다 찍고 나오게 되니까요. 여러분, 시간을 많이 RC에서 좀 확보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101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카메라를 좀 놓고 왔어요. 학교에다. 그래서 조금 타자 소리가 약간 좀 시끄럽게 들릴 텐데, 여러분 그점 양해 바라겠고요. 조금 살살 누르도록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1번부터 갈게요. 오늘 30문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유격 문제는 지난 시험에도 출제가 됐었고, 거의 매달 여러분들이 겪게 되는 문제입니다. 그 난이도는 하로 보시면 되겠고요. 상중하. 이 문제 역시 쉬운 문제죠. 근데 보기에서 가끔 실수하시는 분들이 there's로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이 there's는 there하고 다르죠. there에 s가 하나 붙었다 그래서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s가 있고 없고 차이가 아주 큽니다. 얘는 there 소유격에 플러스 명사에서 그들의 것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들의 것, 그들의 것이 정답이 되려면 뒤에 누구의 것, 그들의 것 이렇게 언급이 돼야지, 아무것도 언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의 것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목적어 자리, 사동사의 목적어 아니면 주어 자리에 소유격 대명사가 출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앞에 구체적인 명사가 언급이 돼야 된다는 조건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이중 소유격을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중 소유격은 말 그대로 소유격을 두번 한다. 그래서 a friend of mine, 특정인이 아닌 불특정인의 a friend하고 of의가 들어가고요. 나의 것의 친구 한 명. 여기서 내가 소유한 친구가 여러 명이면 그 중에 한 명의 친구를 얘기를 하는 이런 이중 소유격 같은 문제에서 출제가 되는 경우는 암기하셔야 돼요. client of our, us가 아니라 ours가 출제가 됐던 이중 소유격 문제를 제외하고는 이런 이중 소유격 대명사 문제는 좀 정리해서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있고요. 여기에 보기에 대열이 없죠. 그렇다고 비슷하게 생긴 이런 걸 가깝게 접근하시면 안 되겠고요. There on, 자, D가 정답이 됩니다. D, 네. There on은 있고 없고의 차이가요. 그들의 아이, 그들 자신의 아이. 약간 강조의 느낌이 조금 있죠? 그래서 답이 D가 정답이 됐습니다. 자, 102번 넘어갈게요. 이 문제, 보기 보시면 어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Fluctuate라는 동사 아시죠? 오르락 내리락, 들락날락 하다.
그런 뜻인데 ing를 붙여서 분사 형용사가 됐고요. 오르락 내리락 하는 즉 들쑥날쑥하는 humidity levels 습도 수준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게. 여러분들이 일단 빈칸이 이렇게 처리가 되면 형용사, 분사 형용사, 명사. 여기에 첫 번째 자, 가능한 거에 품사를 드릴게요. 형용사 어때요? 형용사 괜찮죠? 두 개의 형용사가 명사를 수축하는 경우 자, 부사 어때요? 자, 이 부사가 정답이 될 경우에는 부사는 형용사를 수식하는 거다라고 해서 명사의 간접적인 수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a good movie. 자, 이거는 형용사가 지금 한 개만 있죠. 근데 여기다가 제가 new를 이렇게 쓸게요. a new good movie. 자, 이러면 새로운 좋은 영화인데 여기서 a new released movie 이러면 어때요? 의미가 새로운 개봉된 영화? 이러면 이상하죠. 이 빌리지가 개봉하다라는 뜻이어서 자 이러면 여기에 new가 newly가 돼야 돼요. 새롭게 개봉된 영화 이럴 뜻이 부사가 뒤에 있는 형용사를 수식하고 그 형용사가 수식을 받아서 명사까지 수식이 이어지는 게 부형명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출제는 지금 의도가 예냐 예냐 둘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죠. wide fluctuating humidity냐 widely fluctuating humidity냐 자 이게 만약에 없다면 wide level도 이상해요. 폭넓은 레벨 이것도 이상하죠, 그렇죠? 자, widely가 정답이 됩니다. widely가 fluctuating을 수식해서 폭넓게, 크게, 대단이라는 뜻으로서 오르락 내리락하는 그 범위가 크게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거는 can damage wooden musical instrument 목재가 목관 악기죠, 그렇죠? 목관 악기에 큰 데미지를 줄수 있다 이런 뜻으로서 자, 부사가 정답이 된 케이스였었어요. 자, 출제됐던 것들 몇 개만 더 보도록 할게요. Financially가 출제가 됐었어요. Financially sound company. 자, 또 사운드를 소리 잃으시면 안 되고 견실한 탄탄한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견실한 탄탄한 회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착각을 좀 유도했던 게 이건데 single단독의 Largest sale 판매 이게 싱글리가 아니라 싱글이 답이 됐던 경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싱글리가 여러분들이 유일하게로 이렇게 해석하는데 얘가 separate에 가깝거든요. 분리적으로 따로따로 따로따로 가장 큰 판매를 보인다가 아니라 하나의 단독의 큰 판매를 보인다. 그래서 얘는 형용사 명사의 구조에 정답이 있었던 굉장히 토익 하시는 분들은 역사적으로 어려운 몇개 꼽히는 문제들 중에 하나라고 아직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하셔야 돼요. 이 싱글리를 단독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separately 하나하나 따로따로 의라는 제대로 된 뜻을 좀 알고 있으셔야지 오답을 즐길 수 있습니다. 103번 갈게요. 투구정사가 4월 28일 시험에 출제가 됐었어요.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눈이 얘기했던 time 이거를 붙여놓고 투구정사가 형용사적 용법으로 출제가 됐었는데 일단은 동사가 있나 없나를 좀 봐야 됩니다. 자 문제를 보자마자 문장의 쉼표가 있나 없나를 보시고요. 그 다음 동사가 있나 없나를 보세요. 쉼표가 있다 없다에 따라서 문장이 몇개 있는지가 구분이 되면서 문장 안에 동사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또 동사를 넣어야지 준동사를 넣어야지 이렇게 갈라지게 됩니다. 쉼표는 일단 없고요. 앞에 company가 대문자니까 이름이죠. 회사가 hired, 고용했다. three cashier, 세 명의 계산원을 고용했다. 자, 문장이 여기서 다 끝날 수가 있는 완벽한 문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 이런 거안 되죠. 또 assisted, 자, 이게 분사 형용사를 할지라도 뒤에 명사를 수식할 수가 없어요. 지금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제껴놓고 얘도 안 되죠. assist. 자, 그럼 버리다 보니까 이거 남네. 정답 찾는 속도나 오답 버리는 속도나 같은 문제죠. To assist. 자, C가 정답이 되면서 이 문제는 형용사적 용법으로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그런 투구정사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ing가 없죠. 그렇죠? ing가 없어서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렇죠? 자, 104번 갈게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 딱 보시면 한 3초 내에 풀으신 분들 뭐 5초, 8초 이렇게 따라서 좀 다를 텐데요. 자, 제가 8초까지 잴 테니까 한번 3초 안에 답을 찾아보시고 5초 안에 바꾸던가 8초 안에 뭐 다시 답을 그냥 붙이든가 하세요.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일단 3초 만에 답을 빨리 찾으시는 분들은
어떻게 틀렸는지 제가 흉내내 볼게요. survey 주어 그러면 동사 넣어야지. 아니다, 동사가 얘니까 부사다, 그치? be 이거 틀리셨죠? 그죠? 자, 이렇게 해놓고 5초 만에 이런 걸 깨달으신 분들은 survey가 단수인데 analyze가 복수동사 수일치가 안 되네. 그러면은 부사는 아니네. 왜? 얘가 동사가 될수 없으니까. 그래서 얘를 이제 비껴갔을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 이게 아니란 얘기야, 지금, 요거. 자, 8초 만에 이제, 모든 걸 깨달으신 분은 앞에 survey가 주어가 될수 없는 이유, 또 다른 이유. 동사가 지금 단수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얘가 주어가 아닐 뿐만 아니라 survey는 가사님으로 수표기가 있어줘야 돼요. a survey나 surveys, 복수나 단수 형태. 자, 그러므로 주어가 아직 안온 상태입니다. 그럼 analyze는 동사 맞죠? analysis가 명사고 analyze 동사 맞습니다. 그러면 주어가 복수 주어가 와야 된다. 자, 그래서 A가 정답. 이렇게 깨달으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technician. 자, A가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통 이제 안 문제 있으면은 LC 하시는 분들, 고득점자 분들이 이제 동시에 RC를 풀다 보니까 뭐 3초 안에 그러니까 정답을 찍어내므로 좀 틀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 그러기 때문에 답이 일단은 A가 됐고요. 제가 잠깐 퍼즈하고 돌아와가지고 무슨 얘기 했었는지 깜빡해요. 네. 그래서 답이 일단은 A가 됐고요. 테크니컬리가, 아, 이 얘기를 했었네요. 네. 아, 이게 뭐 5초 전에 얘기를 뭘 했는지도 까먹었니? 큰일 났어요. 한 살이라도 먹기 전에 많은 거를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 있었죠? 앞 문제가 좀 쉽기 때문에 AC 고득점자분들은 AC를 하면서 RC를 하기 때문에 실수를 좀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그런 것좀 조심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답이 3초 만에 완전히 정확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정답을 풀어내야지. 3초 안에 약간 깨름칙하면은 그거 풀지 마시고 RC 들어갈 때 그때 푸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시간을 좀 안배함과 동시에 우리가 RC를 많이 풀면서도 정확하게 풀기 위한 그런 작전이다 보니까 득득이 돼야지 실실이 되면 안 돼. 즉 LC도 틀리고 RC도 틀리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딴짓하기라고 명칭을 하는 LC를 틀면서 RC를 푸는 즉 Part 1하고 Part 2까지 2는 다 하시는 분이 계시고 반만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Part 2가 뒷 문제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여유로운 사진 묘사를 보면서 8-5를 푸시는 분들 특히 좀 조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 문제가 쉽다 보니까 가끔 어려운 문제를 정말 900점자 분들도 틀리는 그런 어려운 문제를 좀 앞에 문제에 끼는 수가 있더라고요. 비교급 같은 거 ER 못하고 이제 댄이 있는데 비교급이 아니라 원급을 하는 경우 뭐 이런 것들. 자, 말 그만하고 넘어갈게요. 105번. 자, 105번은 어휘 문제죠. 자, 부사의 어휘 문제는 어려운 이유가 부사는 명사 빼고 다수식이에요. 명사 빼고 다수식. 그러면 명사 빼고 다수식이면 수식하는 거를 얘기하는 게 말이 길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럼 부사 수식하는 건 동사, 형용사, 전치사구, 문장 전체. 그다음에 명사를 수식하는 부사가 아주 간혹 있습니다. 그거는 이유가 뜻 때문에 그래요. only 이런 거. 오로지. 오로지 집주인만, 집주인이 랜드로드인데 이렇게 출제된 적이 있었고요. 또 솔리도 그래요. 솔리도 오로지라는 뜻으로써 almost all 이것도 of 더 복수명사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almost가 all을 수식하고 여기서 all이 명사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가끔 명사를 수식하는 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정리해 드린 문제들에서 책에서도 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 이 문제 풀어 드릴게요. 자, 그러면 명사를 수식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거에 품사를 수식한다. 그럼 그 수식 받는 품사를 먼저 잡아 놓고 그걸 연결을 해야지. 딴 거에다가 괜히 집중하고 있으시면 안 돼요. 그죠? 자동사가 있고 전치사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부사가 이렇게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부사가 동사 수식하려고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는 드물죠. 전치사 구 쪽에 수식을 하기 위해서 여기 들어가기 때문에 이쪽에 이렇게 어휘를 좀 연결해서 문제를 풀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출제가 잘 되는 게 뭐가 있죠? exclusively. exclusively가 오로지라는 뜻이죠. 배타적으로니까. 그 다음에 primary 같은 우선적으로. 차선 우선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문제는 지금 얘도 좀 관심을 갖고 보시란 얘기예요. 제 말씀은.
자, 형광색을 제가 맨날 참 찾으면서 이렇게 시간을 써요. 네, 형광. 네. 자, 이따가 찾을게요. From이 분리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 소속 출처도 있지만 따로 떨어짐의 그런 뜻이 있거든요. Absent from 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I was absent from the class. 그럼 내가 수업에서 결석했다. 이런 뜻으로. Can send invoice. 자, 여기 들어가는 거는 보내기는 하는데 이거하고 따로 분리해서 보낸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Book orders for your convenience. 당신 편리를 위해서 book order, 주문, 책 주문과 invoice, 주문서를 따로 보내드릴 수 있다. 그래서 답이, 제가 지금 얘기하면서 답을 좀 드리네요. Separately. 자, D가 정답이 됩니다. From이라는 전치사가 좀 도와줬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다른 게될게 없어요. 뭐, 매력도를 보이는 정답의 함정이 jointly 얘는 합세하여, 연합하여 공통으로, 자, diversely는 아시죠? diverse가 여러 가지, 다양하게. partially 뭔지 아시죠? 부분의. 그래서 부분적으로, 편파적으로, 불공평하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send하고 partially가 따로따로 간다 이런 의미로 이거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자, 이거는 편파적으로고요. separately가 정답이 되면 send invoice from 이 앞에 있는 동사와 뒤에 있는 전치사의 수식을 다 같이 보셔야지 됩니다. 자, 형광색 찾았어요. 네. 자, 그다음에 106번 넘어갈게요. 자, 106번은 제가 중간중간에 이제 4월 28일 날 시험 나왔던 거를 조금씩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일단 출제됐던 문제 중에 as well as가 있었어요. as well as는 상관 접속사입니다. 자, 여러분 상관 접속사는 상관되게 와야 돼요. 엄마 오면 아빠. 그쵸? 엄마 오면 뭐, 옆집 누나 뭐 이러면 안 되죠. 네. 아빠, 엄마 이렇게. 근데 상관되게끔 온다 그래서 상관 접속사인데, 이게 이제 A가 이렇게 있으면 as well as B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얘는 등위 접속사의 밑에 서브 카테고리예요. 네, 등위 접속사 아시죠? 명사 오면 명사하고 형사 형용사 이렇게 앞뒤를 붙이는 거. 그래서 출제됐던 문제는 명사가 있었고 명사가 있었고요. 다른 거 접속사 주면서 예외밖에 될게 없었습니다. 즉 어휘 문제처럼 보이지만 어법 문제처럼 풀렸던 문제가 지난 28일 날 있었는데, 자, as well as는 not only A also, but also B로도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그런 단어죠. As 조금 이따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As soon as는 접속사입니다. 부사절 접속사. 뭐뭐 하자마자. 부접 이렇게 갈게요. 얘는 상접 이렇게 갈게요. 자, thank you는 전치사예요. 덕분에. 자, due도 전치사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답이 is fully operational 이라는 문장이 왔기 때문에, 자, 답은 B로 그냥 처리가 됩니다. 전치사는 안 되죠. 절이 올 수가 없으니까. as well as도 문장 붙이는 경우가 상당히 힘들어요. 얘는 구구나 명사 이런 식으로 절절을 붙이는 경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뜻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뭐뭐 하자마자 라는 B가 정답이 됩니다. 좀 출제가 됐어서 지난 시험은 좀 쉬었던 문제가 있었어요. 쉬었다라는 게 쉽다가 아니라 이제 쉬었다예요. 한번. 자, 그게 조건과 때를 나타내는 부사절 접속사는 주절이 미래면 현재를 쓴다라는 게 있죠. 그러므로 만약에 얘가 이제 because가 이렇게 온다라고 가정을 해도 보수적인 이렇게 불죠. because하고 as다 이렇게 잡아놓고, 자, 그다음에 시제가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부사절의 현재고 얘가 미래니까 시간과 때 조건을 나타내는 b. 얘는 이제 때니까 as soon as가 답이 됐겠죠. 그렇죠? 만약에 if면 이럴 때는 이제 다 해석을 하셔야 돼요. 시간과 때를 다 이렇게 주기 때문에. 자, 107번 갈게요. 동사 문제인데, 동사는 항상 순서대로 이렇게 확인하시라 그랬어요. 태를 보고 스위치를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시제까지 보시면 걸린다 그랬어요. 하나가 일단 동사 있다 없다 없죠. 그죠? 자, 그럼 피크닉 컴퍼니 피크닉 until September 자 23인데 동사가 있어 주면서 태를 일단 생각하면 이것이 무엇을 미루는 게 아니라 타동사기 때문에 미뤄짐을 당하니까 수동태 찾으세요. 자, 수동태 그냥 나오네요. C 정답입니다. 수동태 될게 없잖아요. 그쵸? 만약에 이게 이렇게 있다. 그러면 시제 싸움이죠. 시제. 그죠? 만약에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시제 싸움 아니죠. 그럼 수일치. 얘가 단수니까 복수동사 안 되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된다. 그러면
현재까지 이렇게 연기됐다, 연기됐고, 답두 개네. 이렇게는 나오지 않겠죠. 답이 두 개니까.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수일지까지 봐라 그러면은 이렇게 줄 경우도 있습니다. 자, 108번 가죠. 지난 28일에는 피가 나왔어요. 제가 우리 학생들 보충 수업하면서 돈에 관련된 거를 쭉 정리를 했었는데 앞에가 charge 부과하다가 있었고 이제 요금을 부과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피가 어휘 문제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요거는 반대로 이제 charge가 부과하다라는 동사도 있지만 부과 요금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돈에 관련된 거를 제가 한꺼번에 정리를 했었는데 free of charge 뭐 그러면 이제 무료로. 그래서 얘는 앞에 주어가 Your vehicle can be parked in our garage for additional charge가 답이 되겠죠. 그쵸? 요금이라는 뜻으로서 fee가 이제 요금인데 fare 요금이 또 있죠. 얘는 교통수단에 관련된 요금을 얘기할 때 쓰므로 tax fare, bus fare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 또 요금이 뭐 있어요? 뭐 가격은 price고 cost는 비용이고. 그래서 우리가 생활비 그럴 때는 living expense나 living cost 그러지 living price 이렇게 얘기하진 않습니다. 109번 넘어가죠. 자, 이 문제 on이 앞에 있고 deadline이 명사가 있으니까 형용사절입니다. 지금 보기에 뚝 보면 형용사처럼 보이는 게딱두 개죠. extensive냐 extended냐. 보통 형용사 원형 우선 법칙 그래서 extensive를 처리하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얘는 광대한 넓은이라는 뜻이고요. extended는 연장된 이란 뜻이에요. deadline이 우리가 extended deadline으로 얘를 동사로 많이 써 왔기 때문에 연장된 deadline이라는 D가 정답이 됨을 찾을 수 있는 그다지 어렵지 않은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자, 110번 갈게요. 10개 했네요. 여러분이 길게 하면 보다가 끄시는 경우가 좀 있어서 제가 좀, 진행을 좀 빨리빨리 하도록 할게요. 저도 오늘 출국이라서 짐을 아직 안 썼습니다. 네. 요거 끝내고 짐 싸고 이제 나라를 넘어가요. 네, 그러면 이제 한 시간을 벌어요. 왜냐면 중국하고 한국이 한 시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현재 지금 오후 1시 18분이거든요. 그럼 중국 12시 18분이니까 1시간을 좀 버는 느낌이어서 약간 기분은 좋더라고요. 네, 110번 갈게요. 자, please. 뒤에 동사 원형 오면서 뒤에 목적어가 이렇게 있으니까 얘랑 연결해서 이거를 어떻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타동사의 어휘 문제는 목적어 연결, 반대로 목적어 어휘 문제도 타동사 연결. attend, 행사가 와야 되겠죠. vote, 이거는, vote, 투표하다. 보통 이제 투표하다는 뭐 for를 전치사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고요. follow는 따르다. 이거는 따르는 게뭐 규정 같은 거, comply with가 좀 많이 안 나왔는데, 좀 조만간 다시 등장이 될것 같은 느낌이 지금 확 들었습니다. limit가 뭐예요? 얘가 동사로서 제한하다. 그러니까 한계를 두다. 여기 to 뒤에가 결정적인 단서입니다. to 10 minutes, 10분으로 제한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D가 정답이 됐던 문제. 자, 111번 가죠. 자, 요 문제는 제가 굉장히 많이 문제를 풀어드렸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해서 틀리는데, following이 품사가 두 개예요. 28일 날은 전치사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파생 전치사라는 게 있어요. after하고 동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파생 전치사하고 형용사가 있는데, 형용사는 다음 이어지는 이렇게 할게요. 이어지는 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불특정과 특정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거든요. 매번. 그래서 여러 번제 강의를 보신 분들은 또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자, next는 불특정이면은 덜을 쓰지 않습니다. 그냥 next year 이렇게 해야 돼요. 자, 그럼 특정이라면 뭘 붙여야 될까? 덜을 붙여야 돼요. 지금을 기준으로 해서 다음에 이어지는. 그래서 덜을 붙이면 next는 특정으로 사용이 됩니다. following은요, 얘는 특정밖에 안 돼요. 형용사일 때 이어지는. 그래서 the가 쓰여져야 되고, the following이요. 이렇게. 자, 그래서 불특정은 아예 사용이 안 되니까 제가 여기 안 썼습니다. 제가 X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later은 다음에라는 뜻인데, 얘는 불특정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a later time이 출제가 한번 됐었고요. subsequent 갈게요. 자, subsequent는 the가 없이 특정의 의미가 가능합니다. 이게 이어지는이라는 뜻에 자체적으로 특정의 의미가 있거든요. 서브가 밑으로 내려간다는 뜻으로서. 자, 그러면 이 문제 갈게요. few people, 어가 없는 few는 부정의 뜻이죠. 거의 사람들이 출석하지 않았다를 동사에 우리는 해석을 하지만 여기에 not가 없으면서 부정의 뜻은 얘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attend the trade show in the first year.
자, 첫 번째 연도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안 했어요. 그렇죠? 자, 그러나 역접입니다. 많은 사람이 참석했다라는 얘기를 하고자 버트를 넣겠죠. Much larger crowds gather in. 그 다음에 이어지는 다음 연도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했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고자 하는 거죠. Next가 오답이에요. 왜? 아까 말씀드렸죠. 더가 있으면 next가 답이 된다고. Subsequent 정답입니다. 자, follow would예요. 자, 난이도가 좀 떨어지죠. 만약에 following이 들어가면 난이도가 좀 올라가죠. 자, 그래도 답이 될 수가 없죠. following이 있다 할지라도 얘는 더를 꼭 붙여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late. 자, 이것도 의도했죠. late는 늦은이라는 뜻인데 later 이래도 안 되죠. 얘는 불특정으로 사용된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를 진짜 고난이도로 한다면 이렇게 보기를 구성하면 진짜 어려운 문제예요. 자, 그래서 답은 B가 정답이 됩니다. 112번. 자동사, 타동사. 자, 타동사네요. 뒤에가 policy가 있기 때문에. 자, 이거를 목적으로 삼는 타동사의 어휘 문제. Auto insurance policy. 자동차 보험 정책. About your recently important information attached. 자, 일단은 지금 어휘적으로 풀어야 되니까 어떻게 된 자동차 방침이라고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얘는 방침이나 약정이라는 뜻이 있어요. 보험 약정. 그러면 무엇에 대한 당신의 최근의 약정? 자, 이슈가 정답이에요. 이슈가 발행하다, 발표하다, 뭐 영향력을 발휘하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출판하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효력을 발휘한 보험 약정에 대한 정보죠. 그래서 답이 B가 정답이 됩니다. 113번. 요 보기도 지난 28일에 시험을 좀 연상케 하네요. 자, 지난 시험에서 in addition 보기 있었던 거 생각나세요? in addition과 in addition 2는 천지 차이입니다. in addition 2가 없는 거는 접속 부사예요. 86에서 동문장 연결한 연결고리. in addition 2가 전치사죠. 이런 식으로 사용되는 게 as a result. 이게 접속 부사고, as a result of 전치사고, as a result. 이러면은 접속 부사가 돼요. 뒤에 쉼표가 있어요. 그죠? A full service restaurant and on the fourth floor. 자, 길이만 길었지, 뭐, 이거 빼도 명사 하나 딱 왔네. 자, 그럼 전치사가 답이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이거 자, 지우고 갈게요. Such, such가 아니라 just as, 단지, 뭐뭐처럼, because 접속사 일단 제껴놓고, otherwise는, 자, 여러분들, 이게 85에서 답이 되면 부사로 답이 되는 경우에요. 달리 다른 식으로 뜻이 달라집니다. 만약에 86에서 정답이 되면 접속 부사입니다. 접속 부사로서 저희 조건이죠.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않다면, 자, in addition to. 자, 정답은, 뭘까요? 얘밖에 될게 없어요. restaurant 뿐만 아니라, there's cafeteria에도 있다. serving casual fare. on the ground floor. 그래서 이거뿐만 아니라 이것도 있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전치사 정답. 자, 그다음 114번은 가죠. 자, 114번은 보기가 여러 가지 구성이 또 되어 있는데요. 쉼표는 없고 동사가 있어요. 그렇죠? should offer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럼 should offer이 동사니까 절이 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저도 지금 보면서 풀고 설명을 같이 동시에 함으로 살짝 시간을 좀 끌고 있는데 store credit application to 자 보통 어제 offer이 somebody something을 주는데 something to somebody로 이제 삼형식으로 바꿔졌어요 그쵸? 자 그러면 얘는 접속사는 안 돼요 일단 접속사가 올려면 쉼표가 있어 주든가 명사절 접속사라면 뒤에 동사가 하나 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접속사 다 지우세요 자 요거 다 버려집니다 future이냐, ever이냐, 요둘 중에 하나인데, 일단은 얘가 단서가 됐어요. salesperson. 자, 가산이죠? 가산인데, 지금 s가 없이 단수가 왔다라는 거는 every밖에 될게 없습니다. 자, future가 만약에 의미적으로는 좀 이상하지만 온다 할지라도, person가 와야 돼요. 표기가 안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every, all, any. 이거 정리할게요. every는 가산의 단수를 써야 됩니다. every car. 이렇게 할게요. every car. 자, all cars. 얘는 복수 명사를 써야 되고, all, 뭐 money. 자, 불가사는 올수 있는데, 얘는 every money 안 돼요. 불가사는 올수 없습니다.
any cars하고 any car 두개다 되는 게더 비싸죠? 그다음에 any money도 가능하다라는 거는 불가사 명사를 수반할 수 있다라는 거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뜻은 다 모든인데 이렇게 좀 다르다라는 거, 즉수 개념이 좀 민감한 영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해석으로 풀다 보면 이런 걸 틀리게 됩니다. 115번 가죠. 자, 115번은 뒤에 somebody. 자, 제가 지난번에 실수했다가 사람과 somebody를 somebody 그러다가 자, 이 스테디 사람이에요, 사람. 그 다음에 of 전치사까지가 연결이 되면 더욱더 좋아요. 자, 사람을 목적으로 수반할 만한 동사가 뭐 있을까? Recommend somebody? 누구를 추천하면 어떠다 되고 이제 추천을 해야 되는데 이제 연결이 안 되죠. Revise somebody. 자, 누구를 조언을 주는 거 맞아요. Of something 이렇게 해서 답이 B가 됩니다. 자, offer이 somebody 올리면 something을 바로 이렇게 붙여줘야 돼요. Review를 somebody를 리뷰한다? 그러지 않죠. Something을 리뷰한다. 이렇게 되면 오답 줄입니다. 116번. 자, 116번은요. 동사 문제네요. 자, 동사가 없기 때문에 동사 넣는 거 맞고 다동사입니다. 자, 일단 태 확인할까요? Sponsors of the city marathon next Tuesday. 자, 이 뒤에가 명사가 아니죠. next가 붙어 있기 때문에 부사입니다. 자, 그러면 수동태네. 자, 또태 문제네요. 수동태 지금 두개 있어요. will be announced하고 has been announced. 자, 그러면 이제 무슨 문제? 수일치 하라고 그랬죠. sponsors가 s인데 has가 될까? 자, 이거는 시제까지 안 가도 되네. 정답 c가 됩니다. 117번. 어휘 문제죠. contract language. 여기서 language가 언어가 아니라 용어예요. is very 어떠하다 and clearly state that all work. 자, 보니까 이따가 다 읽게 되는데, 이 용어들이 굉장히 모호하고 clearly state 한다라는 게 explicitly, 자, 명시를 명확하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straightforward. 자, 이게 형용사로서 뭐 간단한, 복잡하지 않은 그런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B가 정답이 됩니다. immediately라는 단어는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부사로 많이 접하죠. immediately, 즉각적으로, 즉시. 근데 얘가 형용사일 때도 출제가 간혹 돼요. immediate opening 그러면 바로 있을 공석. 일자리가 이제 바로 생긴다라는 그런 뜻으로 또 사용이 된 형용사임을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118번. 자, 제가 점점 마음이 좀 급해서 말이 좀 빨라질 것 같습니다. 자, 118번. half of the airplanes. 이 half가 이제 반이라는 뜻인데, 물론 단어지만 수적으로 뒤에 있는 전체를 놓고 절반이기 때문에 수개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보통 숫자 수식을 잘하는 단어. last half, even, early, almost. 자, 이렇게 있는데, 뭘까요? almost half of the airplane. 정답. D가 정답이야. Last half? 자, less than, 뭐, 그럼 뭐뭐보다 덜. 여러분들 요거를 많이 착각하는데, less than, more than이, than까지 오고, 그 다음에 숫자 이렇게 들어가야지 맞죠? 그쵸? 그래서 거의 반 정도가, 라는 뜻으로 D가 정답이 됩니다. 자, 119번. 자, 이거는 전치사의 어휘 문제인데, 전치사가, 조금 생소했던 거, 제가 이제 28일날 시험에서 몇 개만 좀 어려웠던 뭐좀 새로웠던 어휘가 요거예요. onward가 직접적으로 문제가 나오진 않았고 간접적으로 문제 보였었는데 앞으로 나아가는 날짜를 주면서 이제 이게 문제 있었고요. from this day onward 그러면 오늘 이후로라는 뜻으로 하나 좀 외워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immense 엄청난 어마어마한 이 뒤에가 러비를 붙여서 출제가 됐던 어휘 문제가 좀 생소했었습니다. Market a product. 자, 마켓이라는 게 동사가 있어요. 이게 제품을 내놓다, 광고하다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되는 거. In its entirety. 자, 이게 제 단어장에 관용적 표현에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출제가 됐었는데, 자, 학생들 좀 맞췄으리라 제가 기대를 해봅니다. 전체적으로, 전체들을 다 읽어야 된다. Read the contract in its entirety. Entirety. 이게 이제 출제가 꽤 과거에 아주 뜸뜸이 됐어서 독특한 문제가 뜸뜸이 돼도 좀 기억에 굉장히 남죠. 그렇죠? 임팩트가 강해서. 그래서 요 정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했고요. 4월 18일날 나왔던 어휘. 자, 다시 이 문제로 돌아갑니다. 일단 뒤에 있는 명사가 7 days고요. Advertisement does not
elicit a response 7 days. 자, 여러분, elicit는 뭐 동사로서 이끌어내다, 뭐 유도하다 이런 뜻인데 이끌어내지 않는다 이거죠, 그렇죠? 나트가 있으니까 광고가 답변을 이끌어내지 않는다면 within 7 days, 일주일 안으로. 자, within이 지금 연거푸 계속 출제가 되고 있어요. 한 5번 정도로 계속 출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4~5번. 자, 지난 28일도 제가 안 나올 것 같다는데 역시나 하고도 나왔습니다. 네. 네, 그래서 답이 C가 정답이 됐어요. Apart from은 뭐뭐 이외라는 뜻이 있고요. Instead of는 대신인데, instead가 출제가 됐었죠. 부사로서 동사 주변에서 뭔가요? Toward 향하여. 자, 여러분, work toward가 좀 얼마 전에 출제가 됐었죠. Work toward 지향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관용적 표현입니다. 자, 110번 또 동사네요. 자, 동사를 제가 왜 이렇게 많이 골랐을까? 오케이, 자 볼게요. Delivery day for your purchase. 자, 동사가 on the shipping method you chose. 자, 이거는 뒤에서 앞에 있는 method를 수식하는 절이기 때문에 이렇게 없어도 상관없거든요. 자, 동사가 없는 게 맞습니다. Date가 단수죠. 그러면 복수 동사 안 되고, depend는 타동사, 자동사, 타동사, 자동사 on을 붙이고 다니니까 자동사죠, 그렇죠? 자, 이것도 안 되죠, 그죠? 예. 왜? 동사 넣어야 되니까. 예, 동사 아니니까 시제 없잖아요. Will depend. 어디에 달려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B가 정답이 되고, 얘는 수에서 안 되죠. 태도 안 되지만 자동사가 수동태가 아니니까 데이트가 단수인데 복수동사 안 되기 때문에 오답이 됩니다. 121번. 자, 이 문제는 for를 붙이는 자동사의 어휘 문제로 푸는 게 빠르세요. Qualify for. 이게 무엇의 혜택을 받다라는 뜻으로 혜택거리가 오거든요. 혜택거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어떤 내용입니다. 그래서 qualify가 자타동사가 다 되는데, 자, 타, 자, 타일 때 qualify somebody to 부정사 이렇게 자주 써요. 누구에게 to 부정사는 권한을 부여하다. 그 qualify for, 자, C가 정답이 됩니다. 122번. 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 들어갈 거는 뒤에는 명사 수식한 형용사 문제입니다. lasting이냐, lasted이냐, 분사형사끼리 싸움이죠. 자동사가 명사 수식하는 건 ing가 정답이죠. rising sun 그러듯이. The last impression. 지속되는. 자, B가 정답이 됩니다. 23번. 이게 적중을 했어요. 그죠? 예. 제가 수업시간에 문제를 풀어줬었는데, 우리 학생들 모아놓고. 자, 이게 이제 완전히 똑같이 거의 나왔는데, 주어가 이렇게 있고, 비동사 있고, 어몽도 복수명사. 이렇게 해서 외우라고 그랬는데, 앞에 있는 주어는 어몽도 복수명사들 중에 하나다라는 뜻이죠. 하나라는 의미가 없어도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 답이 B가 정답이 됐어요. 124번. 자, 어법 문제죠. 일단은 부사는 한 3, 4개 정도는 나와요. 기본적으로. 어휘까지 합쳐서. had deleted from. accidentally. 자, 이런 문제는 1초 안에, 2초, 3초도 아깝네요. 그래서, 완벽한 동사 주변에, 뭐 넣어라 그러면 무조건 부사하셔야 됩니다. 자, 125번. 이 문제는 어휘처럼 보여지는데, the past 6 months가 뒤에 있으면서 앞에가, 자, 완벽한 문장이 왔어요. has reported a 25% increase in profits. 자, 전치사 넣어야 될것 같은데, 전치사가, 있네요. 이제 over. 현재 완료. 현재 완료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느낌이. 계속형 용법. have plus pp, since, 과거 시점. 아니면 주어하고 현재 동사, 과거 동사 시점. 그죠? 자, 그 다음에 뒤에 이렇게 붙여놓고 over를 쓰던가 아니면 for 쓰던가. 기간을 나타낼 때는 over이나 for를 씁니다. 자, 26번. 자, 그때가 되니까 이제 막 슬슬 문자가 오고 막 전화가 와서요. 제가. 좀 집중하기가 어려운데 죄송해요. 자, 26번. Signs of 여기서 조짐이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어야 되겠고요. Old가 내용적으로 좀 힘을 실어줍니다. 오래된 bridge across. 자, 이거를 가로지르는 교각이 has begun to show 보이기 시작했다. 달아 없어지는 마모의 조짐이죠. 그래서 D가 정답이 됩니다. Decrease, squeeze 하락의 조짐. 그다음 shape. 이거는 모양의 조짐, 리미트 한계? 한계라는 게 약간 느낌이 조금 느껴지긴 하지만, 올드 브릿지가 좀 제한이 있다, 한계가 있다, 오래가지 못한다 했지만, 마모, 달아 없어짐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마모가 조금 한자 것 같은데, 제가 한자가 또 약해요. 예, 듣기는 많이 들었어도.
달아 없어짐, where. 우리가 이제 있다라고 알고 있는 동사지만, 달아 없어짐의 명사가 있다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27번. 전체사 어휘 문제. 오케이. 자, numerous 보니까 이 문제도 나왔던 게 생각이 나네요. famous 할래, numerous 할래 그랬는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어휘 문제를 풀때 목적, 뭐뭐 하기 위하여. 자, 이유, 인과관계, because, due to 전치사, 접속사다. 양보, although, even though, in spite of. 자, 그 다음에 역적, but. 자, 이 내용관계를 파악하느냐의 여부를 묻는 문제들이 많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famous가 아니라 numerous가 답이 됐던 그 문제는 앞에 투정사 있었어요. 뭐뭐 하기 위해서 많은 supplier, 공급 업체들한테 견적서를 받았다.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됐던 그런 문제가 좀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자, 27번은요. 이 문제는 지금 뒤에가 directors가 있고 앞에가 duty가 이렇게 있어요. 자, duty is 투정사. 이 사람의 주된 책임 업무, 책무는 is 투부정사하는 것이다예요. 그러면 cooperation이 이제 협력이죠, 그렇죠? 협력을 facilitate, 그러니까 예, 촉진하는 거예요. 조종하고. 자, 답도 어몽이네. 자, 제가 골라놓고도 어몽이 두개 골랐을까 의심스러워서 좀 시간을 끌었는데 어몽이 맞습니다. 디렉터들 사이에서의 cooperation이니까. 자, 28번 두 문제, 세 문제 남았네요. 부사가 보이고 형용사도 보이고. 자, 일단 급을 나타냅니다. 초상급이냐 비교급이냐인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앞에 소유격이 보이면 초상급 가세요. 초상급이 지금 두개 있죠. strictest하고 most strictest. 앞에 더가 있기 때문에 일단 형용사에서 왔다 갔다 하셔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형용사 원급이 없어요. strict이 없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strictest. 자, B가 답이 됐어요. 자, 부사가 명사 추가 안 되니까 D는 안 된다는 얘기죠. 130번. 오케이. 자, 이 문제는 will be served tonight. 오늘의 employee appreciation banquet. 자, 이거 괜히 봤네. 쉼표 있는 부분 버려도 됩니다. Dinner will be served. 저녁이 제공이 될 것입니다. 뒤에가 뭐가 있죠? 절이 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거 놓치면 안 됐네요. President delivers her speech. 회사의 사장님, 여자분이신가 봐요. delivers s가 있으니까 동사 왔다. 그래서 여기서 쭉 보면은 접속사 답이 되겠죠. 자, 부사는 안 돼요. 부사는 없어져도 문장이 완벽해야 되는데, 여기는 문장을 연결해준 접속의 기능이 있는 접속사를 넣어야 되니까, 자, c가 답이에요. once. 일단 뭐뭐 한다면이죠, 그렇죠? 그래서 회사의 사장이 이거를 한다면 디너가 셀브가 될 것이다. 자, 시간과 때를 나타내는 조건 부사절, 현재 미래 구조도 맞죠? 자, C가 정답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드릴게요, 여러분. 5월 12일, 자, 일주일 남았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 정리 좀잘 하시고요. 우리 이제 대학을 준비하는 3특, 12특 학생들은 시험 볼 기회가 몇번 남지 않았습니다. 네, 6월이 졸업이니까 이제 7월에 특례 전형이 있고 9월에 수시가 있는데, 종합 전형에서는 토플, 토익, 탑스, 뭐 HSK 점수를 못 넣게 되기 때문에 한국만 바라보는 학생들은 일단은 그런 점수를 내지 못한 학종, 해외교 전형에서는 다른 기타의 성적을 좀 올리셔야 됩니다. SAT 준비하고 있으시면 SAT나 AP 점수를 좀 올리셔야 되겠고요. 특례 적용을 하시는 분들, 토플이 아닌 토익으로 대학을 가려고 준비를 하신 분들은 몇번안 남았습니다. 5월 12일, 그다음에 5월 26일 한번더 있고요. 그다음에 6월달 시험이 있어요. 6월달에 두 번이 있으니까 마지막 시험까지 본다면 7월달 셋째 주 점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만약에 전형이 7월 뭐 말까지 받으면 그때 점수를 쓸수 있겠지만, 7월 초까지를 예상을 한다면 6월 두 번째 시험은 못 보고 첫 번째 시험까지를 해서 지금 남은 시험이 두 번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피치를 올려서 여러분 목표 점수 낼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요. 우리 학생들도 열심히 해서 좋은 점수 있길 기대할게요. I wish you good luck. 자, bye bye.